그 신발이 맞을까? 응? 어떻게 이거 가위로 잘라야 되는 거야? 와, 어느새 꼬마 숙녀가 돼버린 주아는 요즘 들어 필요한 것도 원하는 것도 참 많아졌습니다. 발 맞아? 네. 일로 와봐. 아, 맞다고. 발만 커 갖고. 새 신발 샀어요? 네. 발이 또 그 사이 컸나 봐요. 발이 불편하다고 또 사달라고 쫄라서 사줬어요. 주변이 아이들이 아무도 없거든요. 그래서 이 동네에 그래서 누구한테 받으면 좀 나은데 받기도 어렵고 예. 그냥 아이 금방금방 크잖아요. 그래서 한 달 크면 이 정도씩 키가 크는 것 같아요. 요즘 들어서 많이 크는 것 같아서 옷도 자꾸 작아지고 신발도 작아지고 저랑 어머니는 뭐 그냥 있는 거 입고 뭐 대충 입어도 되는데 꼬맹이는 어떻게 얻을 데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이 좀 많이 나와요. 아이한테 쓰는 돈이 많으시죠? 많이 들죠. 먹는 것도 들고 따로 옷도 챙겨야 되니까 아이 엄마가 그러고 있다 보니까 특히 더 신경 쓰는 게 옷 입히는 거랑요. 먹이는 거. 그거는 정말 많이 신경 써요. 아프지 않았다면 더 잘 챙겨줬을 테니까. 아내의 삶과 맞바꾼 딸. 그러니 아프지 않았다면 얼마나 해주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? 그런 아내 마음을 생각하니 아빠 마음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데요. 하지만 빠듯한 형편에 정부 지원까지 끊어지게 되면서 이마저도 더 해줄 수 없다는 게 암담하기만 합니다. 그동안은 제가 의료비 지원을 계속 받았었거든요. 근데 그랬는데 이번 달부터 7월부터 이제 끊어졌어요. 이제 의료비 지원 받던 게. 그런데 이제 막상 끊기니까 이게 더 막막해지는 현실이죠. 병원비랑 이제 아이 키워야 되는 비용.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어머님이 아프시면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되고 아이가 아프면 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야간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요. 아이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지금 많이 막막한 상태입니다. 아, 무거워. 무겁다니까? 그럼 몇 개게? 몇 개가 될까? 들어가야 할 돈은 점점 더 늘어가는데 홀로 챙겨야 할 가족들 걱정에 앞이 깜깜해집니다.